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질 때 곧 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사란 말, 젖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떤 재판관,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이 사사들이 그들을 이제 양편,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들어보고 판결도 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해주고 또 혹시 다른 부족이 침공해오면 결집, 결합해서 그들을 막아내는, 그래서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은 왕, 그 통치권, 또 재판권, 때로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했던 그런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사 또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까지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잘 아시는 대로 어릴 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 이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나실인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맡으면서 고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보호를 하고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이 고심을 하다가 미스바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어느 날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거든요. 미스바란 말은 뜻을 보면 망대 또는 파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래서 추정하면 좀 높은 언덕과 같은 그런 넓은 곳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제 모았는데 왜 이곳에 백성들을 오게 했을까? 그 이유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미스바로 모이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삼삼오 짝을 지어서 그쪽으로 쫙 모여들었거든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대단히 아주 획기적인 여러 가지 그 자 어떤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한국에도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겠다 해서 어떤 소신을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출발부터 벌써 그 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아직 통일왕국도 아니고 사사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각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역지역마다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더 나갈 수는 없거든요. 나라가 분열돼서 안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인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할 때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은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군을 했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전부 동시에 일어나서 행장을 꾸려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구름이 머물면 또 그 자리에 같이 이제 잠시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그런 모임에 집단적인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들이 얼마나 허전했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런 서로 생각들이 나누어질 때 주님은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0여 명의 그를 따르던 자들이 요한의 다락방, 그리 크진 않더라고요. 한 요거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매우 큰 그런 방이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게 주셨습니다. 이 모임, 매우 중요한 모임이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부정적인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바벨탑 아시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많이 죽고 이제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우리 좀 흩어지지 말자. 그동안 흩어져 살다 홍수가 나니 뭐 다 물에 쓸려 죽고 우리 인간들이 희귀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좀 모여서 좀 재미있게 살자. 그래서 시나리오 하는 넓은 평지에다가 이제 벽돌을 구워서 높은 이 아파트 같은 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기초를 닦고 그리고 이제 쌓아 올라가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앞으로 홍수가 아무리 와도 이 높은 데 올라가면 다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다시는 홍수에 쓸려 죽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큰 집을 지으면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위대한 우리 인류 문명을 자랑할 것이 아닌가, 우리 이름을 좀 내자, 이런 생각으로 큰 집을 이제 짓게 된 거죠. 중요한 목적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이것이었어요. 이런 모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쁜 모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모일 때는 모이더라도 지면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라고 했거든요. 온 지면에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모여 살자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그런 생각들이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위대함을, 우리의 괴력을 널리 알리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죠. 이런 모임들,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즐겁게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하는 모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 아시죠? 에클레시아 하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였습니다. 각 생활의 터전에서 이렇게 모여왔거든요. 이 모임은 모여서 우리 즐겁게 시간 보내, 그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찬양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 헌신의 마음을 드리자,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런 이 모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모임의 경우는 모여서 관광 가고,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모여서 정치 운동하고, 그런 모임들이 수없이 많지만 유일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임의 단체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건 유일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모임의 단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 모임은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콩그리게이션 모임이 있고 백성들의 모임이 있었고, 신약시대 와서는 오순절 다락방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 중대, 중세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교회가 역사를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아서 교회가 질이 멸렬해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그건 한때고, 그러나 그 다시 회복이 되어서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참 중요한, 특히 예배의 모임은 대단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모임을 등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되면은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 같이 찬양드리고, 오늘도 우리 대학부 학생들 찬양 참 고맙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 기악부도 이제 또 바이올린 합류했는데 좀 더 첼로도 좀 합류해 주시고요. 좀 더 우리 재능 있는 학생들 좀 참고해 주세요. 우리 최양 고마워요. 이렇게 같이 또 합류해서 성가대 같이 도우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꼭 유명인이 되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 각 교회, 각 지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영혼을 귀에 불어넣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예술이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예술 작품들을 보면 그 계기가 아주 순수한 동기예요. 예술은 순수해야 되거든요. 이름을 내기 위한 예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쓰고 음악을 할 때 그게 참 아름다운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젊을 할 때만 장가라고 거쳐서 안 됩니다. 평생 하시길 바라요. 집에서 시간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60, 70이 되어도 그 아름다운 찬양을 이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잖아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도 때로는 그 풀을 따서 풀피를 불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가지를, 나중에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없이 많은 시편들이 그 곡에 맞추어서 이 노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물론 한 사람이 기도도 소중합니다. 혼자 주님께 야곱처럼 밤을 지새우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에 플러스 두 사람, 세 사람, 가정, 교회가 같이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훨씬 더 강력하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단에다가 왜 물을 부었을까요? 제사 드리는데 왜 물이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세례 베풀 때 물이 거기에 사용되잖아요. 자, 신약 시대는 세례 때 물이 사용되고 구약 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항상 물을 채워두었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그 먼저 몸을 손을 씻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요? 오물을, 먼지를, 더러운 것, 즉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물을 사용한 것은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회개했나요? 그동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것을 먼저 정리해야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먼저 아는 것이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거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범죄합니까? 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거든요.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이성의 판단을 흐리게 될 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잘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저집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네.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력 범죄자들을 딱 붙잡고 취조하면 하나같이 공통점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 카메라 플래시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오죽하면은 뭐 모자를 쓰고 얼굴 막 가리잖아요. 이건 뜨뜻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란 것은 뭔고 하니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판단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행동한 행동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물을 뿌렸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씻음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참 기뻐하시거든요.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토록 악을 저질렀잖아요. 남의 물건도 빼앗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까지 오죽하면은 흉악범이 돼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를 강도에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순간적으로 그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뭔가요? 회개였거든요. 나는 당연히 이 죽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잘못했지만 죄가 많지만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평생도록 지은 죄라도 그 순간적인 회개가 있었을 때 용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 평생 지은 죄가 있다 쌓여 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정결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회개란 것은 뭔가요? 잘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은 방향 전환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방향 전환. 그동안은 내 목표를 정했잖아요. 차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런 재벌도 되고 싶고 이런 유명 인사가 되고 싶고 이런 정치가 이런 사업가 이런 예술가가 되고 싶다. 방향을 정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방향을 이루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잖아요. 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적인 수단도 쓰고 탈세도 하고 남에게 거짓말도 하고 막 끌어모읍니다. 가다 보니까 돈은 모이는데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잘못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한 것은 스탑을 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탈세하지 말자. 더 이상 남을 속이지 말자. 더 이상 사기하지 말자. 정직하자 해서 방향을 턴해서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갈 때 회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마늘의 그 십자가의 강도를 주님께서 자 이제 내려가서 남은 죄에서 살을 하고 내보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추리해 보십시오. 또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라고 떠밀어도 아닙니다. 전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목표의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이 세상의 어떤 입신 출세를 향하던 그 목적을 이제는 주님께 맞추어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대학생들이 수행에 가면 꼭 바라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꿈이 많았잖아요. 어릴 때 이런 꿈도 꾸어보고 저런 꿈도 꾸어보는데 이번에 가서 삶의 어떤 좋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회개를 하고 방향을 터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거든요. 꽃 같은 아침의 태양을 보지만 저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어요. 꽃 같은 길 옆에 길 숲에 야생 꽃 한 송이를 보지만
회개한 자의 눈으로 그 꽃을 볼 때는 더 빛이 고와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나를 환영해 보이고 나도 거기에 감사를 표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꽃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고 꽃같이 만난 친구를 다시 만나지만 회개한 자가 만나는 친구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를 도우게 할 수 있을까, 내 출세에 내 성공에 어떻게 하면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회개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나와 같은 소중한 저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self-centered한 그 마음이 이제는 이타적으로 친구를 위한 마음, 형제를 위한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 이웃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한 자의 삶의 방향 전환의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이 백성들이 사사들을 중심해서 우리 부족, 우리 지파, 우리 가정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 같은 공동체, 우리는 한 나라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각 지파별로, 사사별로 삼손 사사, 기드온 사사, 드보라 사사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삼삼오 이렇게 나누지 있었지만 이제는 사무엘을 중심해서 우리 유대나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전환이 사무엘 시대 이후로부터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방향이 전환되면 분열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뭉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 남한 북한이 지금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데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있으면 남북한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 북한 땅에도 김일성이가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님이세요. 그 사람이 믿음만 가졌더라면 얼마나 다른 북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가정에 그런 그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으니까 공산 무신론 사상이 도입이 되고 인권이 유린이 되고 온갖 불행스러운 일들이 온갖 그 흉년과 기근과 질병이 저 북한을 지금 덮고 있잖아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천지개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향전환이고 회개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큰 도시거든요. 세리장이니까 세무의 그 세무서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무서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 비리가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최근에 한국에 뭐 국세청장이 또 뭐 뇌물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고 야단이 되고 최근에 한국에 이거 이게 뭔 뿐입니까? 역사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이 국세청장들이 그런 일을 막 이 얽혀가지고 불명예 뭐 감옥도 가고 온갖 일 다 겪었더라고요. 아, 이 그 좋은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이 꼴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무장이었어요. 더구나 로마의 부탁을 받고 자기 동족들의 그 돈을 거두어서 상납하는 그 자리인 만큼 이 특수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무 세리를 보면 저 민족을 판 놈이다, 우리나라의 돈을 끌어가지고 로마에 바친 놈, 이렇게 해서 막 적대시하고요.
또 로마 당국에서는 좀 더 많은 돈을 좀 더 끌어들여라. 또 압력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샌드위치 같이 민 자기 동족들에게는 배신자가 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압력을 받고 그런 자리가 세무 세리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제 할당 받잖아요. 여리고 성에서는 1년에 이만큼의 금화, 이만큼의 은화, 이만큼의 양털을 바쳐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다음 한 배를 더 부과하거든요. 그 남는 거는 자기도 쓰고 막 이렇게 뇌물도 주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나가면 자기를 다 외면하죠.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이 고민 하다가 하는데 나도 뭔가 좀 인간답게 살고 싶고 좀 사람 대우받고 싶은데 이 길이 없을까.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온갖 사람들을 다 이렇게 웰컴하고 또 해방시켜주고 자유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꼭 한번 만나보자. 한번 얼굴에도 보자. 나가보았더니 인산인입니다. 사람들 벌써 어떻게 알고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얼굴에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마침내 지나갔는데 이 삭개오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앉아있는 나무 밑에 오더니 자기를 딱 쳐다보고 삭개오야! 이름 부르는 거예요. 기절할 일이죠.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집으로 모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최상의 지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이제 베푸는 거죠. 양도 잡으시오, 또 소도 잡으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주님을 보는 순간 나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그동안 사람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탈취했으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이 사배란 것은 당시 그 유대 율법에요. 도둑질을 하면 사배를 갚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 사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배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너도 참 이스라엘이구나. 구원을 너희 집에 임했다. 라고 하면 삭개오를 다 덮어준 거예요. 자, 삭개오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스탑한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한 겁니다. 재산을 절반을 팔고 그리고 배상을 해주고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을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액션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도는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동안 부모님 말씀 잘 듣지 못한 거 이제 잘 듣겠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등한히 했던 거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거, 조급했던 거, 불평, 불만 많았던 거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 친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데서 출발해 나갈 때 그의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향 전환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뭔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소문이 막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옆구리에 가시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틈틈이 괴롭혔습니다. 자, 여름 곡식 이거 다 익혀놓으면 포도가 있고 밀이 익어지면 어떻게 알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가지고요. 밀을 다 빼앗아, 그것도 다
다 작혀놓은 거. 그래서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은요,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잖아요. 뭐 안 뺏기려고. 이 블레서 사람들이 곡식 다 뺏어가고, 저기 과일 다 뺏어가고, 무화과 다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도 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럴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이때다. 우리 공격을 해서 아예 나라를 다 우리가 정복을 하자. 이렇게 하고는 전열을 가다듬고 완전 무장을 하고 비무장으로 아무런 무기 없이 있는 이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이 소식을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사무엘 선생님, 우리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 났죠? 하늘이 지금 뭐 막습니다. 뭐 비가 오지 않는데 하늘에서 마른 천둥,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치는데 어디로요?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천재 지변이 난 거예요. 천둥이 일어나고 벼락이 치고 야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간 무기 잡아가지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가래를 하는 곳까지 완전히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 미스바 집회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늘마다 자꾸 막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옵니까? 사탄도 공격하고 질병도 공격하고 불행도 공격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신사타령해서 되겠습니까? 또 자포자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저 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파워든 어떤 또 경제적인 가난이든 불행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써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즘은 반대로 하고 있죠. 교회들마다 얼마나 모이는 숫자가 적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뭐 그냥 개인적인 볼일 보는 게 예사고, 또 어떤 모임이 있어도 가보면 자리가 텅텅 비고,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좀 탄식스러운 일이고, 또 모인다고 하면 보세요, 뭐 무슨 뭐 가수가 왔다, 무슨 음악회, 무슨 뭐 아이돌 뭐 이런 하면 그때는 뭐 인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떤 모임을 주선해 보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또 쉽지 않을 때입니다. 너무 다른 게 많으니까. 요즘 뭐 예배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당 안에 이 와이어리스 전화기 딱 끊는 장치 해놨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알 수 있지만, 웬만한 교회 가면 예배대 가니까 안 돼요. 하도 교인들 앉아가지고 이건 뭐 앉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도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보잖아요. 뭐 다른 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게, 돕고 싶어도 기도를 해도 돕지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하자고, 주님께로 이제 향하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